산 없이 걷길 좋아했던 너, 또 비를 맞고 있을까봐 차가운 빗방울 속으로 나도 뛰어들어가. 주르르르르르르 이 빗줄기처럼 내 마음도 흘러내려 잠들었던 추억들이 송구름처럼 내 안에 피어나. 너무너무 멋있는 곳에서 지금 울림이 되게 좋아요. 어! 어! 헤이! 헤이! 예! 예! 그래서 이곳에서 어울릴 만한 곡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Why do the stars glow abov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why everything's the same as it was. I can't understand, no, I can't understand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you said goodbye.그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 그 감정 그대로 그냥 표현했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새소리만 나고 울림도 좋고 좋았어요. 노래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되게. 할게요.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린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그 토들이라는 게 아기가 이게 아장 이렇게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걸 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 비틀거리면서 아장아장 걷고 있었던 게 바로 그때 제 모습이 아니었나. 나는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그렇게 단단한 걸음걸이로 살고 있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번 여정 때.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호박길을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내가 이타카로 가는 길을 나설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비록 그대 갈 길이 오래더라도 늙어져 그 섬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리니. 길 위에서 그대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타카가 그대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이타카는 그대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그대 여정은 시작되지 않았으리니 이제 이타카는 그대에게 내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그대를 속인 적 없고, 길 위에서 그대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저한테 이타카랑 나의 미래,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것을 제시해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이타카란 나침판이다. 제가 길을 잃거나 헤매고 있거나 또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방향에 대해서 항상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타카는.